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지금 이 시각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될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목숨까지 바쳐서 조국과 국민을 지켰던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비하, 막말 내지 음모론은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정서일 것입니다. 자,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지금부터 저희 돌직구쇼는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입장하시는 분들은 6.25 전사자 유족이신 김성환님, 이천수님, 전기희님, 고영찬님과 국토방위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근무하다 순직하신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의 유족 이준신님, 이꽃님님, 박현숙님, 황상철님입니다. 잠시 후 10시 전광에 맞춰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좌측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서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문은 6.25 참전 유공자의 후손이며 4대째 군 복무 중인 최진영 해군 소위가 낭독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현직 제복 근무자들인 김나해 하사, 윤보라 경장, 권승민 소방사, 김선혜 소방교, 이동빈 경감, 조언희 교감, 김경준님, 장서희 학생, 그리고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헌화 분향 및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석한 채로 예의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헌화 분향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대표 8분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군 주요 직위자 및 보훈단체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화 분향에 참여하시는 보훈단체장은 이종찬 광복회장, 김영수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대한민국 전몰군경 리망인 회장, 유일상 대한민국 상위군경 회장, 박운욱 제1학도 의용군 동지 회장,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 손희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회장, 김용덕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 회장, 황교승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 회장,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 회장, 오경섭 4.19 민주혁명 회장, 정중섭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유족 회장, 박훈 4.19 민주혁명 공로자 회장,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정성국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입니다. 이어서 여사님 진행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역대에 대하여 경애.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역,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대통령 내외분께서 위패봉안관 참배를 위해 이동하시겠습니다. 위패봉안관에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유해를 찾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역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참배 드리겠습니다. 호국영역 무명령사께 대하여 경애. 대통령 내외분께서 무명용사 및 위패봉안 유공자에 대한 묵념. 참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국 위패봉안관은 6.25 전쟁 등 위기시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6.25 전사자 명부와 좌우측 구석판에 계급과 이름이 기록된 위패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허화 분향 대석자께서는 위패봉안관 참배가 끝날 때까지 이 명부는 6.25 전사자 명부입니다. 매일 아침에 해당 일에 전사하신 분들의 명부를 펼쳐놓고 저희 현충원 직원하고 어장대 병사들이 함께 추모식을 거행한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이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기념입니다. 그 묘역에 이제 해당일에 전사하신 분께 네. 대통령께서 널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네. 네, 그 일환으로 그렇게 매일 하고 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사진 좀 잠깐 보면 안 될까? 응? 네. 이 사진들은 다 가족들이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아. 가족들이 그분 사진 있으신 분들은 그 사진도 갖다 놓고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있어서 꽃들도 많고 정말 있습니다. 이거 같이 보시겠어요? 왼쪽으로 한번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남은 평생을 머릿속에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오셨던 고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고 고인께서 21의 나이로 병상에 앉아 전쟁터에서의 기억과 전우들을 떠올리며 작성했던 비망록에 담긴 내용 일부를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 중인 김윤환 상병이 낭독하겠습니다. 운명, 숙명, 사명으로 마주했던 스물하나. 1951년 20살의 나이로 경찰이 되어 국민을 지키던 이학수 순경.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숨막히는 전쟁의 연속, 끝나지 않는 포탄 소리.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고지쟁탈 전투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27개월이 지난 1952년 9월 판문점 부근에 위치한 경기도 장단지역 완전 무장을 하고 고지쟁탈을 위해 엎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장단지구에 도착한 이학수 상병. 순간의 굉음과 함께 포탄의 파편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았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이학수 상병은 실명의 위기에서 다행히 군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박힌 파편은 수술이 위험한 부위라 제거가 어려웠고, 그렇게 머릿속에 파편이 박힌 채 53년을 살아오다 지난 2005년 작고하셨습니다. 부상 당시 이학수 상병은 그날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전우들, 부상당한 전우들을 잊지 않기 위해 병상에서 그 기억들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변변치 못한 글솜씨마저도 그대에게 나의 추억이 남을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 전우가 봄과 더불어 줄기차게 다시 일선으로 사회로 나갈 새길을 축복하면서. 21 비망록.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들었던 전우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떠나야만 했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의 파편을 맞아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는 새로운 전우들과 부족한 병상을 나눴으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불만도 없이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병상이 아니었다면 알지도 못했을 이 전우들과 함께 때로는 흙냄새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반드시 다시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에도 건강을 회복하여 어떤 난관이든 극복하고 밝은 앞날을 맞이하자며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강 위의 조각배가 어디로 갈지는 뱃사공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나라의 앞날은 이 땅 위에 살아갈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든 청년들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 독수리처럼 씩씩하게 나아갈 때 나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온 슬픔은 밝고 행복한 웃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이여,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고 마침내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돌아오지 못한 그날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작별이라는 두 글자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전합니다. 순직 전우에게 흔들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어두운 밤 촛불 켜 길이 빛내신 낙화처럼 그 생명 고이 흘러서 새 터전으로 태어난 조국의 모습 살아생전 결의의 공양이 되고 죽어서는 오늘 대한의 호국 영령이 된 그대의 이름 꽃다운 승리의 용사 장할소냐 그 정신을 길이 받들리 어딤에서 아픔이 영원되어도 향기로운 흙냄새 님 계시는 곳 금수강산 눈부신 우렁찬 아침 소리 높여 전장의 추억 찬양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첫 걸음의 재출발이다 앞날은 오로지 사회의 재건이다 정전의 38선 넘어 통일되는 날까지 언제나 지키자 조국을 위하여 진해 해군병원 병상에서 상병 이학수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조국을 지켜낸 선배님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직 사냥에 묻혀계신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대 차렷! 경례! 서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국가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경례 안전! 경례 승성!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기꺼이 전쟁터에 나섰던 영웅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 전우를 잃는 슬픔과 맞서며 끝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그들은 모두 고 이학수 상병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마음속 깊이 염원했을 것입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가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오늘 증서를 받으시는 다섯 분은 국가유공자 고 조종두님, 국가유공자 고 손준호님, 국가유공자 나영진님, 국가유공자 황도현님, 국가유공자 박현민님입니다. 증서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조종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조종두님의 아들 조형우님에게 수여됩니다. 유공자 증서 고 손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손준호님의 배우자 전윤옥님에게 수여됩니다. 유공자 증서 나영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나영진님에게 수여됩니다. 유공자 증서 황도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황도현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 박현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박현민 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 유공자분들과 유족분들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천여 분이 영면에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인민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인민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인민군을 대파한 전투였습니다. 당시의 격전 상황은 미 종군 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앞서 전사한 동생 고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하였습니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열 달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